무슨 대결? 요리 대결? 내가 뭐냐? 현숙이랑 박정희랑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현정이 결혼식 끝나고 정신도 하나 없는 판에. 아니 박성원이가 정말 그랬대? 이두진이 다녀갔어요. 방송국에 공개적으로 신청을 했답니다. 요리로 대결을 한다는 것도 웃기고 이긴 뭐하고 너 지면 또 어쩔래? 그래 우리가 대응 안 하면 저도 잠잠해지겠지. 엄마 등치고 가는데 까불고 있는 거 두고만 보자고요? 은실이가 돌아오고 싶은가 보다. 자나? 선생님, 결과는 내일 나온다고 합니다. 전화기 좀 갖다 줘요. 먹고 왜 빨리 갔어? 무슨 매니저가 그래? 오늘 멋부리고 나가서 좀 추웠는지 감기 기운이 있네요. 푹 자고 내일 전화드릴게요. 자기 결혼식도 아닌데 왜 멋을 냈대? 그럼 남편 영인데 누구랑 그렇게 문자를 해요? 그럼 뭐예요? 아, 바닥에서 잘 거예요. 걱정 마라. 나 아직 불편하다니까. 내가 이리로 와야 마리가 지방 쓰고 구민이가 들어올 거 아니오. 이불이 하나 줘요. 바닥에 쓰자 그럼. 근데 여기 넘어오지 마요. 난 좋기만 했는데. 드레스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우, 왜 그랬어요? 이쁘게 보이려고 허리 꽉 졸라맸는데 어떻게 먹어요? 배고프겠다. 내가 샌드위치 만들어줄게요. 형님, 형수님들이 남알린 선생 무지 이뻐하시던데. 어른들 앞에서는 엄청나게 잘하시니까요. 암튼 보통이 아니라니까. 아유, 뭐가 걱정이에요. 그래봤자 현정 씨 제일 예뻐하시는데. 커피 한잔 마시고 가요. 피곤할 텐데. 우리 결혼했는데. 그러네. 오늘이 우리 첫날 밤이네. 뭐야? 나도 어머니 의견에 찬성이야. 박정희랑 싸워서 뭐하고 이겨서 뭐할래? 알았으니까 잔소리 그만. 흙탕물은 시간 가면 가라앉아. 그냥 두는 게 현명한 방법이야. 알았다니까. 마리아, 뭐하냐? 셋이 산책이나 가자. 나갔나? 이 밤에 또 어딜 간 거야? 좀 쉬었어요? 응. 아, 우리 집은 정신 없었어요. 어르신들 많이 와서. 어쨌든 우리가 사돈이 됐네. 이런 걸 사돈의 팔촌이라고 할걸? 아무 상관 없으니까 걱정 마. 무슨 상관? 우리가 결혼해도 아무 문제 없어.
헤어진다며. 그럴 수 없으니까 결혼해야지. 갑시다. 집에 데려다 줄게. 이모 웨딩드레스 입은 거 보니까 예쁘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모 시집 보낸다고 고생했어요. 집에 들어가서 잘 자요. 조심히 들어가요. 이것들이? 엄마!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이루. 아, 큰언니 같은 어머님. 엄마한테는 헤어지겠다고 했다며? 헤어지려고 순간 마음 먹었었는데 못 헤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말이 연구소까지 가서 밀가루 뿌리니까 나 못 봐!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엄마의 팔다리를 묶어놓지 않는 한 어떻게 가능해요? 밀가루 한 번 더 맞아도 상관없어. 아빠도 할머니한테 그 물벼락 맞았었다며. 저도 물벼락 맨날 맞을 자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좋아? 너희 둘이 그렇게 좋아해? 네. 기다려. 물 가지러 갔나 봐. 가. 괜찮아요. 아, 진짜 가. 갖고 가지 뭐. 엄마. 준비됐습니다. 뿌려주십시오. 이리 내놔, 아들. 놔! 뭐해, 도망가지 않고. 괜찮습니다. 말이 비껴. 옷 젖는다. 응. 엄마 뿌려. 자식 보게 저거. 아르씨. 준비됐습니다. 네. 이것들이 정말 짠! 하지마. 당신도 남말년 선생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내려놔 그거. 김현숙! 괜찮아요? 말아주고 줄 테니까 지금 옷 좀 닦고 가. 아, 괜찮아. 빨리 들어가서 옷 갈아야 돼. 아, 감기 들겠다. 아, 빨리 가요. 괜찮아, 네. 네. 안녕히 주무십시오. 왜 이러냐? 남알련 선생이랑 같은 급이 돼야겠어. 아, 엄마 이거 내가 안에다 갖다 놓을까? 마리 엄마, 네가 졌다. 아, 물은 자기가 뿌려놓고 왜 울어? 우리 엄마가 옛날에 얼마나 속상했을지 알겠다. 근데 나 방금 감동했다. 쟤들 좀 이쁘지 않냐? 아, 그래서 너 짜증나. 무슨 일 있었어? 아, 마리 씨네 집 앞에 갔다가 물에 맞았어. 마리 씨 어머니한테? 네, 형은 여기 왜 있냐? 아, 신랑 신부한테 뭐 전해줄 게 있어서 왔다가. 정말이 나보다 똑똑하고 책도 많이 읽고 클래식도 많이 알고
나보다 형한테 더 잘 어울리는 거 알아. 그런데? 근데 내가 더 좋아해. 밀가루 맞고 물 맞고 그렇게 지내고 싶어? 할 수 없지 뭐. 형, 나 좀 씻을게. 못 살아 진짜. 아휴 참. 아니 감기라더니 왜 입원까지 하고 그래? 관심 받고 싶어서요. 장모란 씨. 걱정 마세요. 오늘 오후에 나갈 거예요. 나가도 된대요. 나 의사 선생님 좀 만나게 해줘. 안 돼요. 왜 안 돼? 뭐 숨기고 있는데? 엄살인 거 들키면 창피하니까. 진짠데? 맛있는 거 싸우셨어요? 자죽 먹고 싶다며. 언니, 저 죽 먹을 동안 옆에 앉아서 책 좀 읽어주세요. 얼씨구. 아따 성님 그런 말 마소. 장성댁은 벌컥 화를 냈다. 성님은 참말로 왜 그 모양이시오? 거긴 좀 더 재밌게 읽으셔야죠. 그렇게 밋밋하게 읽으면 어떡해요. 잔소리하는 거 보니까 살아난 거 맞네. 언니를 보니까 힘이 나나 봐요. 푹 자고 잘 먹고 우리 집 와서 잔소리해. 나 이제 그만 가볼게. 조금만 더 읽어주고 가세요. 뭐 잘 못 읽는다고 타박하면서. 아 그럼 제가 읽을 테니까 언니 들으세요. 환자가 병문 오는 사람한테 책 읽어준다고? 혹시 알아요? 몸에 더 좋을지? 외로운가 봐. 아이고 내가 언제 그랬다고 나를 잡아야. 몸에 성님 그러는 게 아니지라. 장성댁은 눈을 희번덕거렸다. 그만해. 나보다 더 재미없게 읽으면서. 언니 나 이제 나가도 돼요. 우리 나가요. 그래 우리 집 가서 온돌이 좀 지지자. 응? 그건 다음에. 지금은 언니하고 같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꾸 해야 돼. 그거. 왕관. 왕관. 예쁘다. 그거에 새끼 나세요? 저는 나. 아, 여기. 나 예쁜 거. 아, 언니 이것도 하세요. 이거 천사 날개. 그건 저의 예거니까. 저요? 제가 할까? 천사 날개님을. 저희는 강 선생님 제자와 딸이 대결하는 요리로 첫 방송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가족들이 전부 반대하는 분위기예요. 엄마가 워낙 완강하시니까 나도 좀 자신이 없어지고. 아 이거 아쉽네요. 이거 통해서 오해도 풀고 요리 교실도 다시 제자리 찾길 바랬는데. 우리는 의사가 없다고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두진 씨. 네, 말씀하세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인데 마리랑 이루호가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둘 다 싫지만 그래도 고르라면 이두진이길 바랬는데. 사람 인연은 모르는 거잖아요. 억지로 안 되는 게 있죠, 분명히. 제 동생 이루호
정말 제가 사랑하는데 감당 못할 연애는 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감당해낼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드네요. 두고 봐야죠.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긴 하지만. 내일 출판기념회에 오실 거죠? 가야죠. 이문수 기자님 책인데. 양파 지난번에 주신 거 맛있었는데 이것도 맛있는 거죠? 아, 그럼요. 맛있어요. 당근도 조금만 주세요. 아, 네. 잘 지내셨어요? 좋은 레스토랑에 취직했다던데 왜 시장까지 직접 다녀? 좋은 요리를 만들려면 그래야죠. 훌륭한 자세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좋아. 내가 살게. 왜 싫다고 하셨어요? 왜 나랑 붙고 싶은데? 언니가 나한테 먼저 대결 신청한다 그랬잖아요. 용서를 빌러오란 소리였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어쨌든 난 살아남기 위해서 언니랑 한번 붙어야 해요. 언니가 나한테 대결 운운하는 것도 불쾌해요. 12년간 노력한 나보다 그저 선생님 음식 먹고 자란 본인이 낫다는 거잖아. 네가 엄마 뒤통수 치고 나가지 않았으면 내가 왜 그랬겠니? 그것도 언니 때문이에요. 평소에도 나한테 잘난 척을 해댔잖아. 뭘 더 넣어봐라, 뿌려라. 그걸 왜 잘난 척으로 받아들여? 귀담아 들으면 너한테 피와 살이 될 거 아니야. 요리교실 몇 주 해보니까 어떠세요? 이제 아시겠죠? 거기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림했는지를. 그것도 모르면서 양념 몇 개 넣는 아이디어 있다고 대결은 무슨 대결? 좋은 데 취직했다고 기고만장이구나. 언니나 잘하시라고요. 너 정말 안 되겠구나. 나도 분명 그랬을 거야. 못나게 누가 충고를 해도 틀어서 듣고. 엄마, 상담센터 애들이 엄마한테 매일 응원으로 오고 있어. 대결해서 이기라고. 야, 애들 장난 아니다. 응? 현수가, 이제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닌 것이야. 부담스러워서 더 못하겠다. 어, 엄마, 구경수가 올린 것도 있다. 볼래? 야, 이 악마의 자식들아! 이 저주받을 놈들 당장 그만두지 못해? 네가 뭐라고 사람을 때려? 니들이 뭔데 쟤를 괴롭혀? 뭐 사먹고 들어가. 아, 괜찮습니다. 어른이 주는 건데 받아. 이겨야 된다. 세상에 네 편이 없어도 포기하지 마. 나처럼 돼선 안 돼.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본 친절이었습니다. 이기던 지던 상관없어요. 도전에 응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응원합니다, 현숙쌤. 애들은 널 이기라고 응원하고 방송에서는 안국동 강선생 제자랑 딸이 붙는 대결을 당연히 보여주고 싶어 할 테고. 아유, 애들 올 때 됐어. 나가주세요. 여기서 뭐하니? 책 좀 보러 들어왔다가 잠깐 누웠어. 바닥이 뜨끈해서. 응? 요 며칠 바람 불고 춥다 엄마. 아, 그러게 말이다. 됐어. 아휴, 장고라니를 며칠 여기서 지지라고 할까?
감기가 많이 심하셔? 그러니까 좀 이상해. 겉으로 보기는 멀쩡한 것 같은데 좀 아픈 것 같아. 진짜? 최근까지는 안색 좋으셨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노래방 가고 싶다 그러고 청바지 사입자 그러고 놀이동산에 같이 가지 회전목마 타고 싶대고. 재밌구만. 뭐가 이상해. 하여튼 어찌됐든 장모란이를 여기다 데려다 놓을까 어쩔까 생각 중이야. 왔구나. 선생님은 왜 저한테 축하한다는 말씀 한마디 없으세요? 축하한다. 퇴학 무효 처리된 거. 선생님, 저도 무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인데요. 우리 애들이 서로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린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넌 나랑 사돈이 되고 싶니? 아니죠, 당연히. 끔찍합니다. 그런데 왜 태도가 느그러진 거야? 선생님을 싫어하는 것보단 제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요. 선생님도 이루오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시잖아요. 애들을 말릴 수 없다면 제가 변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선생님을 아니, 좋아해보도록 노력하려고요. 요즘 애들 연애 오래 못 가.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말아라. 누가 이 학생에게 돌을 던지나 이 소녀는 죄가 없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문수 기자님의 글이 그때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그 글을 책으로 만나서 기쁘고 이 책을 펴내신 분이 제 형부가 되셨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지금은 뵐 수 없지만 제 인생 가장 외롭던 때 저에게 힘을 주신 이문수 기자님을 저는 평생 은인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숙 학생의 담임이었던 나현의 선생님과 이문수 기자는 이 일로 만나서 처음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처음 발견한 편지가 있는데요.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건 부인인 나현의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어떤 편지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바로 쓴 편지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난 지금 파리, 내일 바티칸으로 넘어가 취재를 할 거예요. 여기 시각은 새벽 2시, 서울은 벌써 아침이겠네. 오늘은 노틀담 대성당에 다녀왔어요.
빅토르 위고가 이 성당에 적힌 숙명이란 낙서를 보고 소설 노틀담의 곱주를 쓰기 시작했다는데 당신과 밤새 당신과 밤새 일찍 얘기를 나누던 때가 떠오르네요. 낮엔 당신이 좋아하는 드뷔시의 음반을 여러 장 구했어요. 서울 가면 우리 친엄마가 피아노를 전공하셨거든요. 드뷔시는 엄마가 좋아하던 작곡가였어요. 어떻게? 왜? 전 부인한테 쓴 편지 같아. 어? 아무한테도 부끄러워서 말 못하지만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만나고 살고 싶은 사람들 앞에서 저한테 이 편지를 읽게 한 의도가 뭔가요? 그거야 당연히. 연도를 보니까 우리 로어가 7살 때 쓴 편지인 것 같은데. 나머진 제가 마저 읽을까요? 그러시던죠. 아, 또 뭐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저를 연맥해서 뭐가 좋으십니까? 말씀 가려서 하십시오. 이문수 기자는 훌륭한 기자고 이상적인 남자였습니다. 한 여자만을 평생 사랑했던. 난 그 사람을 평생 짝사랑했고 두진이한테 엄마가 필요해서 나랑 결혼한 겁니다. 날 사랑해서가 아니라. 어머니 그런 거 아닐 거예요. 두진이 엄마한테 쓴 편지인 거 알면서 나한테 읽게 한 이유가 뭐예요? 맹세쿵 몰랐습니다. 제가 집에 갈 때마다 클래식 음악 듣고 계셨잖아요. 아 우리 누나 누가 올 때만 그래요. 아 평소에 그냥 홈쇼핑 채널만. 난 그저 두진이의 베이비시터였어요. 우리 로어한테도 두진이만큼의 사랑은 주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 아버지한테 사랑 받았어. 누나, 어머니, 누나! 내가 나이대 삼촌. 어머니! 잘해요? 이제야 알겠어? 내가 왜 악착같이 이 집 재산을 네 앞으로 돌리려고 하는지? 나 아버지한테 사랑 많이 받았고 나도 아버지 많이 좋아했어요. 네가 7살 때도 죽은 두진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편지를 썼어. 혼자 있고 싶어 따라오지 마. 정말 몰랐어요? 몰랐어요. 저한테라도 좀 미리 보여주시지. 남한련 선생님은 참 외로운 여자였네요. 그래서 아들한테도 그렇게 집착하나 봐. 누나가 혼자 많이 울고 그랬어요. 아 그러면서 더 악랄해진 것 같아요. 저렇게 외로운 엄마한테서 아들을 뺏어 올 거야? 뺏는 건 아니지. 싫다는 여자랑 만나는 게 뺏는 거지 뭐야. 두진아, 어머니한테 내가 사과드릴게. 네. 아 형한테도 연락 없었어? 아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전화도 안 받고.
누나가 없어졌어요. 아, 형한테 전화 오면은 꼭 좀 만나서 잡아둬. 어? 부탁해요. 책은 그 편지 빼고 다시 찍겠습니다. 걱정 마시라고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걸 먹어야 힘이 나는데. 아, 면아. 너한테 선물로 준 건데.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했던 거였어요. 맹세코 훔칠 생각은 없었어요. 고맙다. 이렇게 새 노트로 만들어줘서. 이 밤엔 왜 찾아온 거야? 홈페이지에 있는 글 지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노트를 훔친 건 아니잖아요. 날 이기면 지워줄게. 해보자고, 대결. 좋죠. 박정모 왜 그래? 제가 괜찮은 제자였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미 알고 있어. 대결 얘기를 먼저 꺼낸 건 언니예요. 절 얕잡아봤으니까 그런 제안도 한 거겠지만. 그래서 이 그 유치한 대결을 꼭 해보겠다고?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현숙이가 이기면 홈페이지를 글 그대로 두고 박은실이 이기면 다시 돌아와 여기로. 엄마. 하자. 현재 시간 오전 11시. 오늘 요리의 주제를 두 분께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한 시간 내로 필요한 재료를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직접 시장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카메라가 두 분을 따라다니면서 재료 준비 과정을 찍을 겁니다. 수산시장은 다녀와야겠네요.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 찍으시면 안 되나요? 아직 결정을 못해서 헤매고 있는 건데. 오셨죠? 오늘 요리 주제
주제는 뭐예요? 요리하는 두 명만 알고 모릅니다. 뭐 어떤 과제였는지는 맨 마지막에 공개하고. 시식하는 사람들은 언제 와? 지금 요 앞에 카페에 있나 봐요. 요리 끝나는 대로 바로 입장한대요. 오늘은 컨디션 좋아 보이네, 모란 씨. 한옥이 좋긴 좋은가 봐요. 여기만 오면 팔팔해지니까. 그럼 여기 와서 며칠 있다가. 넌 돈도 많은 애가 한옥을 하나 사면 될 거 아니야. 알았어요. 오빠 내가 여기 오는 게 싫은가 봐. 실치 그럼 좋으냐? 뭐 좋다고 따라다닐 땐 언제고. 그땐 내가 제정신 아닐 때고. 시끄러. 장모란 씨는 오늘 내 손님이야. 아, 궁금해 미치겠네. 주제가 난해하면 참가자나 시청자나 동의하기 어려우니까 최대한 심플한 주제를 내지 않을까 싶은데. 시식단 입장한다네요. 가봐도 될 것 같다. 아, 벌써부터 정말 맛있는 냄새가 저희 코를 자극시키고 있는데요. 무척 기대가 됩니다. 네. 저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자, 두 분의 참가자께서 만들어주신 요리가 지금 막 나왔습니다. 동시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분명히 같은 주제를 드렸는데 상당히 차이가 있어 보이는 두 요리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요리들을 보시고 과연 어떤 주제로 만들었을까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평가단 여러분들은 시식을 해주시죠. 수고했다. 언니는 뭐 만드셨어요? 시시한 거. 어떻게 됐어? 결과 나왔어? 아니, 아직. 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주제는 상처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싶을 때입니다. 이 전혀 다른 요리지만 두 분은 같은 주제로 만드신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먼저 박은실 씨. 누군가를 위로할 때 가장 필요한 건 그 사람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이 요리를 통해 넌 귀한 사람이다, 힘내라고 말했습니다. 전복, 해삼, 좋은 재료를 다 동원해서요. 네, 다음은 김현숙 씨. 처음엔 갈비찜을 준비하다가 너무 평범한 것 같아서 제가 위로받았던 밥상을 한번 떠올려봤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던 시절에 며칠 동안 방 안에만 틀어박혀 굶고 있을 때 엄마가 해준 요리였어요. 집에 있는 신김치에 돼지고기를 살짝 썰어놓고 찜을 해서 막 지은 밥이랑 같이 방으로 갖다 주셨어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나가셨는데 그때 음식이 저에게 말을 건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습니다. 괜찮아, 힘내, 나는 네 편이야. 위로하는 말은 근사하기보단 따뜻한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도 집에 있는 신김치로 찜을 해봤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식단 여러분은 최종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는 맛, 2차는 주제에 얼마나 부합한 요리였는지.
자, 이제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5대5 무승부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 김치찜이 더 주제에 맞는구만. 잠시만요. 선배, 어떡할래? 3차까지 가야 되나 이거? 글쎄, 뭐 좋은 방법 없을까? 저기 서로 한 요리를 먹어보고 평가를 하라 그러면 어떨까요? 맛있어요. 강선생님 수제자답게 훌륭합니다. 재료랑 맛도 화려하고요. 아가씨. 은실아, 춥대. 벌써 들어왔나, 밥 먹자. 아휴, 내 강아지 새끼. 고생이 많았지? 그저 평범한 김치찜이네요. 그런데 현수 언니가 너무 미워요. 부럽고 미워요. 날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신기하네. 선생님이 수제자로 현수 언니를 밀까봐. 아이고, 미안하다. 너무 두렵고 미웠어요. 아이고, 나도 미안하다. 너한테 그런 믿음을 못 줘서. 여기가 너무 그리고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줄 알았으면 빨리 돌아와. 너 없는 동안에 현숙이가 부글하지 엉망으로 만들어놨어. 난 학생 팬들이 많아서 강 선생님 수제자를 할 수가 없어. 그만 울어. 뚝. 나도 햄치즈 먹고 싶단 말이야. 부엌에서 나 동나. 아, 선생님. 오늘 수고 많았어요. 루어가 물벼락 맞고도 웃으면서 왔던데 보기 좋았어요. 유학 갈 건가 봐요. 같이 가면 되잖아. 연구소 일 재밌어요. 내일도 해야지. 강의도 따고. 꼭이요. 꼭. 아, 깜짝이야. 어떻게 됐어? 야, 근데 오늘 옷도 안 갈아입고 뛰어왔네? 누가 이긴 건데?
내가 이겼다. 예? 박총, 우리 해물찜 좀 더 해줘. 인기 짱이야. 이게 뭐니? 먹으면 힘나는 마술 도시락이요.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아니면 저한테 된장국 뿌리시고요. 감사해요. 뭐가? 아침에 학교에서 연락 받았어요. 담임이었던 남한련 선생님이 동의서 내고 사인해서 퇴학 무효 처리 완벽하게 끝났다고. 안 했다간 또 무슨 원망을 듣게? 다시 시간을 돌린다면 어떻게든 선생님 눈에 들게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네가 퍽도 그러겠다. 그럼 우리 마리를 미워할 일도 없으니까. 저는 이루 이제 안 미워요. 선생님보다 훨씬 나아요, 걔가. 미안하다. 야생 잡초를 썩은 가지로 잘못 봐서. 이왕이면 장미라고 해주세요. 잡초가 뭐야, 잡초가. 장미는 지금 쓰고. 아. 왜 그러세요? 이경련이 가끔 일어나. 아우, 소스려. 업히세요. 아니야, 가끔 이래. 괜찮아져. 무슨. 업히시라고요! 제자한테! 어머, 얘 좀. 야! 어머, 얘 좀 봐. 주차장까지만 가면 돼요. 금방 가요. 그리고 로랑 정말이 하는 건 절대 안 돼. 내 딸이 그렇게 미워요? 너랑 사돈하기 싫어. 너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으니까. 유학 가 있음 자연스럽게 멀어지겠죠. 한마디만 더 하시면 엉덩이 꼬집을 거예요. 어머, 이게 힘 좋은 것 좀 봐. 얘 김현수, 이거 내려놔. 20점만 넘으면 합격이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래도 잘 봐야지. 자, 쉬는 시간에 먹고 시험 잘 봐. 고마워요, 과외 선생님. 다녀와, 기다리고 있을게. 기다린다고? 여기서 혼자? 시험 잘 볼 현숙이를 생각하면 고등 맞춰도 감미로울 거야. 아이고. 군대 가서 짓거리단 말은 어디서. 시험 잘 봐, 현수가? 시험 붙으면 나도 안국동 들어와 산다. 화이팅! 수석 합격해도 기절하지 마. 마음 편하게 긴장하지 말고.
어, 거기 딱 좋아. 오케이. 축하해. 대단하다, 안종미. 서울에서 베스트 3 안에 들었다며? 어, 이 정도 쯤이야. 종미는 이제 남자만 있으면 되겠구나. 남자에 가게 하나 더. 남자 없이 가게만 하나 더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귀집애 악담. 남편 있어서 좋겄다. 챙겨 먹어. 해달래놓고 왜 안 나와? 자요? 엄마, 왜 안 나와? 안 드신대? 벌써 죽게 낮잠 자네. 주무시게 그럼 두고 나와. 식은 맛없잖아. 아, 또 붙이면 되잖아. 빨리 나와요. 아이고, 이 와중에도 BB크림 꼭 바른다니까. 장모란 씨. 장모란 씨 눈 떠봐요. 장모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왜 그래? 난 저기 30년을 바보같이 살았으면 이제 앞으로 30년은 재미나게 살아야지. 장모란 눈 떠봐. 장모란 눈 떠봐. 여사님. 여사님. 눈 떠보세요. 밥도 한 끼 제대로 안 먹고 어디 가려 그래. 눈 떠 장모란. 눈 떠. 눈 떠. 눈 떠. 어머나 깜짝이야. 저. 제가 낮잠 자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아니 무슨 낮잠을 그렇게 정신없이 자요? 중간에 깼는데 언니가 무슨 말 하시나 들어보고 싶었고요. 어? 언니 나 좋아하는구나. 무슨 그런 장난을 해? 아 갑자기 아 언니. 내 인생이 이제 좀 잘 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무슨 마가 끼었는지 다시 또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거 그런 느낌 드시죠? 그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지훈이 앞에선 이제부터 울지 마세요. 지훈아, 너도 엄마만 탓할 게 아니라 힘이 되드릴 생각을 해봐. 엄마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안 늦었지? 야, 이게 얼마 만에 가는 부부 동반 모임이냐? 겨우 5년. 아, 오늘은 가서 난리 안 칠 거지? 봐서. 우리 문정이 잘했어요. 뱃속에 있는 우리 문정이 동생 이름은 뭐라고 칠까요? 저? 안 돼! 저기, 여기 이건 어떻게 해요? 아, 네, 어서 오세요. 잘 지냈어요? 한 생은 좋아 보이네요.
차 한잔 하시죠. 어이구 웬 떡이야. 나도 지금 봤어. 이곳에서 이사 왔다고 가져왔나 봐. 어머, 요새도 떡 돌리는 집이 있네. 아, 인정이고 좋지 뭐. 아, 나 이거 효진에 갖다 주고 올게. 너무 맛있네. 박정호 안에 있어. 떡 맛있다. 안녕하십니까. 저 윗집 이 동네에서 제일 큰 집으로 이사 온 사람입니다. 장모란 씨! 이거 당신 집에서 보낸 거야? 비서가 돌렸겠지만 언니한테는 특별히 하나 더. 진짜로 환옥을 사서 왔네. 언니, 올해의 어머니상 축하드립니다. 뭐 제가 한 게 있나요? 애들한테 감사할 따름이죠. 어머니 상이 아니라 딸들이 받은 상이에요. 남들이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나 30년 동안 혼자 애 키우느라고 힘들었어요. 내가 봐도 장해요. 나 상 받을만 해요. 그게 왜 이제 주시는 거예요? 이따 기자 앞에서 그렇게 안 하기만 해봐. 왜 내가 못할 것 같아? 나 할 거야. 안 돼, 엄마.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답을 해줄 필요도 있어. 아, 뭐 어때? 할머니 그냥 얘기해. 아까 그거 좋았어. 상 왜 이제 주냐고. 대충 그림 나온다. 둘째 딸이 제일 말썽이었고요. 그래서 난 이 상 받을만 해요. 제일 문제였던 둘째도 이제 청소년 상담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 요리와 상담을 접목해서 자기만의 클래스를 갖고 있고요. 엄마의 믿음과 사랑 아니었음 저도 그냥 문제아 인생으로 끝났을 거예요. 애들한테 감사할 따름이시요. 이 상은 어머니 상이 아니라 딸들이 받을 상이에요.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끝이야? 끝이지 그럼. 이거 아니야.